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식보이 나왔어? 야 됐다. 식보이 랩 존나 잘하는데 얘 기술적으로 랩을 존나 잘하는 애야. 니네들이 알지? 식보이. 근데 식보이가 여러 번 나왔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, 와 나 이해 안 되는, 이거 식보이 랩 잘 뱉거든. 많이 늘었어. 그리고 랩이 한번 보자 어디 보자. Like 머시 베놈 시발 시발 기술로 가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얘기야. 알겠지? 저 정도는 해야 돼. 어 잘해. 그러니까 식보이가 숨이 이셔트 자주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안 떨어질 것 같아. 이번에는 안 떨어져. 내가 장담해. 나랑 내기할래? 이번 3차까지 가. 왜냐면 저런 랩이 트렌드는 아니야. 저런 랩이 트렌드는 아니고 분명히 이제 저런 랩에 사람들이 지쳤고 뭐 조광일도 있고 하지만서도 그러면서도 잘해. 저거는 못 떨어뜨리는 랩이야. 나랑 내기할까? 식보이 2차에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? 그래 내기하자. 10만원 빵이다 예우야. 식보이는 올라간다 이번에. 봐봐봐. 또 설명 들어와. 또 랩이 말이지 지금 보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돼. 기술로 하려면 요 정도는 해. 알겠지? 야, 자 봐봐. 지금 보면 랩은 느낌으로 하는 거야. 영혼으로 하는 거야. 기술적으로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못 떨어뜨리는 거야. 야 그리고 식보이가 옛날에 사냥 디스 잡아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? 다시는 못 듣습니다. 아.